자, 1세트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KT 빨간색입니다. 자, 한시 지역에서 심호흡을 하면서 경기를 펼치고 있는 김대엽 선수. 그리고 다섯 지역에서 파란색 삼성전자 카네 구이컬러 파란색으로 경기를 시작하고 있는 송병구 선수입니다. 네, 1세트부터 5세트까지 모두 동종전이라는 것은 많은 변수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네. 예, 그 중에서도 이 1세트에 나서는 선수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양 선수 모두 다 굉장히 안정적인 면을 추구하는 정석적인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네. 예, 1세트에서 벌어질 경기 결과가 오늘 전체적인 경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팀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양 선수다 보니까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드린 말씀이 1세트를 가져가는 팀이 오늘 전반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좀 흔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였었죠. 네. 보면은 딱 맵에서 가장 강한 승률을, 높은 승률을 보여주고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종족들을 다 배치시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족전이 많이 배치가 된것 같은데, 참, 양 팀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기본기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 네. 라는 생각 말이죠. 네. 잘못하면 기본이 안돼 있는. 네. 여튼 이제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빌드의 차이가 좀 이제 초반부터 벌어지게 되면은 경기를 패배하게 되는 그림까지 또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 이제 기본기 싸움이라고 딱 찍어주고 있잖아요. 네. 똑같아. 네. 네. 기본기 싸움이야 그거는. 네, 그런 그렇죠. 거죠. 네. 라이프 쪽에 일단은 말뚝 박아놓고 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바로 김대엽 선수의 탐사정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센터 쪽을 슥 거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김대엽 선수. 네, 일단은 이제 3라운드가 지나고 4라운드 들어서부터는 또 이제 군단의 심장으로 경기가 진행이 될 텐데, 군단의 심장에서는 토스전 같은 경우가 좀 많은 변화가 또올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예, 자유 날개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빌드도 좀 정착화됐고, 네. 정해져 있는 빌드에서 좀 약간 돌아가기 식으로 이제 전략이 쓰인다면은 군단의 심장 넘어와서 경기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좀 느끼시겠지만, 뭐 예언자라든지 새로 추가된 폭풍함이 또 이제 중후반 가서는 강력한 모습을 또 보이고 있고, 많은 다양한 경기 양상이 또 벌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이 판에 더욱더 재미를 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주인의 재추가 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많은 재미 요소를 가지고 올것 같습니다. 벌레 종족의 마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이제 총족지심 중국식 직역이었죠. 네. 그렇죠. 정말 큰 웃음을 줬었던 네. 그런 직역이었었는데, 뭐 우리도 사실 군단의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도 틀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군단의 심장이다. 마음이라고 하면 또 이제 괜히 좀 따뜻한 느낌이 드니까. 그렇죠. 예, 심장이 좀더 나은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은 좀 빌드가 갈리기 시작을 했어요. 네. 예, 황혼이 올려주면서 예, 네. 추적자도 하나 증폭 걸어주면서 상대방의 탐사정을 빨리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송병우 선수였었고, 네. 김대엽 선수는 일단은 추적자 한 개가 아니라 파수기까지 생산을 하면서 뭔가 전략적인 의도를 품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송병우 선수 그걸 알기 때문에 탐사정이 최대한 상대방의 진영 쪽에서 돌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네, 저 탐사정 7시 앞쪽에 가 있는 탐사정이 일단은 쪽탑 세워놓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 황혼 의회가 약간 늦게 네. 김대엽 선수가 송병우 선수에 비해서 약간 늦게, 자, 황혼이 완성됐고 거기서 업그레이드가 이제 곧 들어가겠죠. 네. 보통은 이제 추적자를 바로 찍었을 경우에 송병우 선수가 암흑 선수. 네. 네. 자, 암흑 선수 선택. 예, 그런데 확장. 묻혀진 계곡에서는 참 이런 암흑 선소를 올리면서 암흑 기사를 먼저 생산을 하고 네. 경기를 끝내겠다는 의도를 품고 왔었던 선수들 꽤 있었는데, 암흑 선소를 올렸던 선수들의 경기 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높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발각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예, 발각이 되기도 했었었고, 발각이 되진 않았지만 오히려 이제 상대방이 초반 공세에 먼저 무너지면서 네. 암흑 기사가 힘을 받지 못했었던 상황이 나왔었는데, 그런 적도 있고, 예. 지금은 김대엽 선수가 3창안을 먼저 올린 상가 4강 4도 올렸기 때문에 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송병우 선수의 암흑 선수가 좀더 빠르고, 예. 게다가 로봇 공학 시설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 김대엽 선수의 상황, 물론 이제 송병우 선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쨌든 암흑 선수가 굉장히 더 빠른 상태의 송병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런 승부수는 빠른 게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최단거리로 갈수 있도록 일단은 네. 맞추고 자, 서로서로 생각하는 꿍꿍이가 다 있어요. 아, 만약에 송병우 선수가 자신의 추가적인 멀티 지역에 지어질 수도 있는 저런 전진 선수탑을 한 번만 제거할 수 있다면 이거 송병우 선수가 좀더 확실한 승기를 잡을 수가 있을 텐데. 자, 예전에 그런 적 있었죠. 자, 소환 됐죠. 전진수 정타 암흑기사. 다크 한 마리 때문에 도대체 다 털린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갑니다. 자, 일단은 암흑기사와 함께 주변에 전진 배치 대기 시작. 자, 일단은 공격을 먼저 송병우 선수 그렇죠. 돌리고
3결까지 3결까지 네, 문제는 들어가서 상대방의 암흑 선수를 보면은 송명호 선수가 자신의 본진 쪽에서 암흑기사 하나 소환을 해서 예 입구만 막을 수 있다면은 아 여기 근데 모르는 건데 3다크 3다크 예 아 이거 양 선수 모두다 자 위쪽에 아직 비치지 않았어요 예 그럼요 자 3다크 안쪽으로 야 3다크이기 때문에 화려한 그렇죠 무시 못합니다 막 썰어요 여기는 2다크 자 일단은 빨간 다크죠 빨간 다크 하나가 예 양 선수 먼저 돈을 좀 400을 모아서 자, 다른 지역에 도망을 가고 못 가요 못 만들어요 서로 이제 미제는 없습니다 미제는 없어요 뭐 아무 기사도 다 자 또 엘리전 그렇죠 그렇다면은 송명호 선수의 그 연기 지역이 지어지고 있는 컴퓨터 자 이거 재련소 여기다가 광자포 사라고 저기서 진치면 내가 이기겠다는 네. 겁니다 근데 김대혁 선수는 지금 로봇공화 시설 아 근데 지금 가스가 가스가 예 김대혁 선수 가스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송병수 돈 모아놓고 있죠 예 돈 모으고 있죠 자 캐논 소환하나요 광자포 소환하나요 자 돈이 다 털어 광자포 야. 야 이거는 좀 상황 지켜봐야 알겠지만 김대혁 선수 발견했어요 가스가 자 광자포를 쏩니다 광자포 쏘라요 아 송병수 선수 자 극부가 김대혁 선수가 지금 예 여기에 이제 그 광자포만 지어주면은 김대혁 선수 좀 유리한 상황이 될 텐데 김대혁 선수 자원이 있습니다 295가 있어요 그렇죠 송병호 선수는 뭔가를 지금 만들어낼 만한 자자자자자자자 여력이 없죠 없어요 자 광자포가 지금 빌드 들어가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누가 먼저 털냐 여기를 발견하느냐 광자포 예 야 이거는 진짜 네네네 자 모르죠 까맣게 몰라요 네 일단은 연결체가 파괴가 다 되면은 김대혁 선수의 진영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예 상대방의 광자포의 위치까지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네 김대혁 선수도 3개의 암흑기사가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광자포를 끼고서 싸우게 되면 송병호 선수는 공격을 들어가기 좀 애매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몰래 수정탑 이런 것도 다 안통합니다 자 와이코 어머를 서고 있는 암흑기사입니다 네 자 근데 많이 안 털렸어요. 송병호 선수 본진은 좀 남아있고 건물들이 일단 무조건 저 7샷도 지킨다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드러나죠. 지키기로 가는 김대혁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근데 병력 규모가 예 말씀하세요. 예. 네. 글쎄요. 이거는 무승부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될지 싶은데요. 자 송병호 선수 심호흡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네. 저거 저쪽만 여기만 털면 돼요. 이게 좀 알게 됐고 네. 저기를 경력이 저 광전사와 추적자가 있거든요. 근데 김대혁 선수가 지금 암흑기사 하나만 상대방 송병호 선수의 진영 쪽으로 달려서 예. 예, 건물만 다 파괴해도 이거는 김대혁 선수가 승리하는 그림이거든요. 네. 예. 만약 광자포를 어떻게든 파괴할 수 있다면은 송병호 선수도 이제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오긴 하겠지만 삼다크예요 여기가.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아요. 추적자가 만약에 한 지금 4개 이상이 됐고 전멸이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예. 4개 이상이 됐고 예. 암흑기사가 뭐 하나만 있었다면은 그렇죠. 예. 상대방 광자포 파괴하면서 송병호 선수도 좀 이제 상황을 바라볼 수 낙관적으로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예. 그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남은 잔존 건물은 김대혁 선수가 적은데 거기에 광자포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 이게 참 상황이 김대혁 선수가 조금 더 침착한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광자포를 끼고 있고 예. 예. 자신의 암흑기사를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암흑기사 하나 달려가지고 송병호 선수의 진영 쪽의 건물들을 파괴하면은 송병호 선수가 폭풍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최대한 지금 테크노 댄스를 추고 있는데 뭔가 턴다 여기 혼자 썰기는 좀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7시 앞쪽 어떻게 하느냐 손 약간 놨어요 김대수 지금 할 일이 딱히 없습니다 네. 무조건 막으면 돼요 무조건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그리고 송병호 선수의 건물을 지금 암흑기사 하나가 때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송병호 선수가 어쨌든 한번 들이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죽이대서 봅니다 이건 뭐 답이 안 나와요 건물이 없거든요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연결체가 다 파괴가 돼서 진영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자 이렇게 전멸을 쓰면서 네 전멸을 쓰면서 과연 자 그래도 화력은 충분할 것 같긴 하거든요 광자포에 붙어나가면 자 붙었어요 나 붙었고 근데 뒤쪽에서 못 붙게 합니다 못 붙게 합니다 자 광자포 자 광자포가 힘들어요 광자포 안 깨졌습니다 네 전멸 추적자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송병호 선수의 길이었는데 하나씩 둘씩 깨져나갑니다 네 송병호 선수는 눈 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 야, 여기를 들어가서 광자포를 깨느냐 광자포 자 광자포 아, 7대 김대혁 선수 승리! 정말 꿀맛!
같은 승리. 그 순간의 판단, 김대엽 다운 것이 빛나는 순간. 그렇습니다. 김대엽 선수가 안보 선수가 약간 늦긴 했었지만 네. 그 이후에 상황 대처가 너무나 좋았어요. 네. 네. 그리고 가장 먼저에 있었던 수정탑의 재료로서는 로봇과 시설을 올리는 상황이 보였었는데 사실 가스가 없었기 때문에 관측선을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래 만약 관측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광자포를 지어주면서 자신의 광자포를 끼고 방어하는 편이 더 좋은 선택이었었는데 네. 마침 그렇게 갔었던 김대엽 선수였었고 아, 이 첫 경기부터 이렇게 엘리전 양상으로 가게 되는 양 선수의 상황이 오늘 양 팀 쉽지 않은 길을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송병호 선수도 광자포 만들고 있었어요. 그거 가서 취소시킨 그 정말 날카로운 시련.